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온 곳은 기타 큐슈의 모지코라는 곳에 왔어요. 모지코에 온 이유가 모지코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로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이 시모노세키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가라토 시장이 있거든요. 그 가라토 시장 자체도 이제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인데 거기에 현재 상황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시모노세키를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뭐 구경할 것도 아니고 여기 모지코 항에서 이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국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야키카레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유명해서 한국인들이 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이고 저쪽 부분이 이제 열차 가는 그쪽이라 가지고 저쪽 편에 한국 분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예전에 와가지고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한국 사람들 많이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도 원래 사람은 많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왔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진짜 한국 사람 많이 안 보이네. 여기는 원래 한국인들 많이 오는데 진짜로 확실히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게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가게 직원들이 하는 말이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오는데 단체 여행이 엄청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한국인들 왔네요. 젊은 애들 4명. 딱 보면 티가 난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가 딱 보면 알잖아. 멀리서 봐도 안다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맨날 이러잖아. 한국 사람 맞네요 없네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방송 찍으려고 촬영하려고 한국 사람 맞네 없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00m 전방에서 봐도 딱 티가 난다.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 많던데 그 바닷가 보러 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고쿠라는 이제 고쿠라 성 보러 오고 모지코 여기가 원래 유명했나. 원래 여기 배가 큰 거 있었거든요. 배가 하나 큰 거 있어가지고 여기 그래가지고 원래 배가 레스토랑이었는데 그 레스토랑 영업을 종료하고 나서 큰 배를 뺐네요. 원래 큰 배가 있었는데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는 건가. 와 근데 여기 지나다니면 한국 사람들 진짜 커피 먹으러도 오고 지나다니면 한국말 많이 들리는데 진짜 웃긴 없네. 와 신기하네. 진짜 우리나라 단합 잘 되네. 와 개 신기하다 진짜. 야 진짜 한국 단합 엄청 잘 되네 여러분들. 저 저택은 뭐 외국인이 옛날에 와가지고 외국인이 집을 지었는데 그거를 뭐 그대로 놔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 하던데 뭐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전철을 타고 고쿠라로 갈 겁니다. 예. 왜냐면 이제 여기가 재밌죠. 키타큐슈의 마지막이지 않나요 여기가. 여기에서 키타큐슈에서 이제 혼슈로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예. 그래서 열차를 타는 곳을 보면 열차의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열차의 종점이 있어요. 예, 대충 뭐 그 정도인 키타큐슈의 거리의 모지코라고 하는 곳인데 확실히 사람이 많이 줄긴 줄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상을 보여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까하고 똑같은 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하고 여행을 많이 돌아다녔던 게 이런 게 여실히 보여주는 게 진짜 볼 거 없잖아요. 맞죠? 근데도 이런 데를 와요. 예, 싼 맛에 가건 뭘 하건 어차피 오긴 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고 이제 불매운동 수출 규제 이러니까 한국 사람이 지금 여행을 안 오니까 텅텅 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도시들 그리고 진짜 한국 관광객으로 먹고 살던 도시들은 지금 머리 아프지 골 아프고 막말로 진짜 여기 뭐 볼거 있다고. 그냥 하루 코스지. 와가지고 그냥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거지 뭐. 지금 많이 가는 게 이제 태국하고 베트남이 완전 난리 났지. 베트남은 그거 TV에서 짠 네트워크 그거 때문에 완전 난리 났고
저는 열차 타고 바로 고쿠라로 이동할게요. 여기가 지금 이제 모지코였고요. 지금 키타큐슈에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재 보여주고 있고, 지방 소도시고요. 뭐 뉴스에서 얘기하는 진짜로 그 관광객이 많이 없어진 보도를 하는 곳을 제가 생방송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뉴스를 믿으셔도 될것 같네요.